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영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만의 점사 보는 방법이나 혹시 주특기라고 할 게 산소에 산바람이 불어서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, 안 풀리는 일, 학생들이 인간 바람 불었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인간 바람이라 그럽니다. 인바람이 불었을 때 그 인바람을 걷어주는 일 100%입니다. 그 다음에 관제권이 걸려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전, 답답한 수전, 갇힐 수전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끝내줍니다. 그리고 나는 이 무당으로서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가정이 있으면서 애인이 있는 분들, 특히 여자분들, 애인이 있는 분들은 점사를 안 봅니다. 이 길을 올 적에 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왔습니다. 그죠? 자기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유부남을 만나면서 그 남자에 관해서 물어보러 온다는 그 자체가 싫고요. 그 다음에 오신다 한들 아무런 것도 안 떠오릅니다. 머릿속에서. 그런 분들이 오면 일단은 신경질이 먼저 납니다. 안 봐줍니다. 힘들게 물에 가서 산에 가서 허리 아파 무릎 아파 그렇게 열심히 다 기도했는 거를 신의 영빨을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주고 싶지 않습니다. 이제 딱 가정을 가지고 있고 유부남, 유부녀들이 애인 있는 분들은 진짜 부탁드립니다. 오지 마십시오. 여기 와봐 욕밖에 안 먹습니다. 나 그런 점 안 봅니다. 없는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 직설로 가져 나는. 굳이 말을 할 때 포장할 필요 없어요? 네, 안 해요. 느끼시는 네.